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 돋보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는요,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지었어요. 참 짧은 것 같으면서도 장중에 너무 길었던. 그러죠. 예, 예. 예. 그런 장세가 좀 나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그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한 얘기, 연준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좀 하락은 멈추는, 어느 정도 좀 정지가 되는 그런 흐름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더 내려갈지 안 할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저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예. 예. 일단 산소호흡기는 갖다 댔어요. 네. 응급실 또 갔네. 아니, 너무 절묘한 표현이었던 네. 것 같아서 저 갑자기 딱 웃습니다. 맞아요. 그 어지간히 급했던 상황이었죠. 예. 그렇게 욕만 해대던 연준한테 SOS를 치고 바로 또 연준이 또 응답하고 있는데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장 마감 후 상황입니다. CNBC 화면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유럽은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저 시간적으로 빠르잖아요. 네. 그 뉴욕 장 마감 1시간 반 전에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연준 부분이 가만히 안 돼가지고 죄다 보세요. 독일 닥스부터 해가지고 네. 3.86 무슨 뭐 영국도 이태리도 3.58 이런 식으로 해서 유로 스탁스 600 이게 이제 뭐 유럽 전체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거의 3.5%대 급락.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은 1000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이날도. 장중에 다우가. 그러던 게 이제 낙폭을 줄여서 -357. 그리고 나스닥은 겨우겨우 플러스는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빅스도 이때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에 걸쳐서 연준을 갖다가 이제 언급했죠. 연준이 리더가 되래요. 꼭 이 비겁한 리더들은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될 때 자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리더를 찾아요. 우리는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가져야 한다. 당위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얘들도 마이너스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독일이 금리를 내리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봤다. 우리는 연준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리파이낸싱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연준이다. 터무니없다. 뭐 그렇게 했더니만 연준에서 보세요. 스테이트먼트인데 페더럴 리저브 체어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의 성명이에요. 짧죠? 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스트롱한데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볼빙 리스크라고 합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리스크죠.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We will 요 문장 우리의 수단, 정책 수단을 갖다가 활용할 것이고 and act as appropriate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경제를 갖다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저 얘기는 지난번 작년에 금리 세 번 내리기 전에도 저 얘기를 했고 이제 중앙은행들의 일종의 레토릭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금리 내리는 거 말고 돈 풀어주는 거 말고 자 그런 식으로 나왔고 골드만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네요. 좀 더 공격적일 수도 있다. 심지어 뭐 월가에서는 이번에 3월 18일 날인데 50bp 내리지도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은 3월 18일까지 못 기다리고 저 긴급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네, 땡겨서 네, 네. 그거는 참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 정도 갈 수 있겠는가? 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도는 얘기했는데 제일 이제 그거 한 거는 그거죠. 이게 2, 3일 이러다가 다시 장이 또 다우 1000포인트 빠지는 장이 또 도래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어떤 뭐 네, 네. 긴급 회의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 빅스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긴 윗꼬리가 달렸죠. 빅스가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지다가 네. 확 가다가 연준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낙폭 줄이면서 지수 낙폭 줄이면서 이 변동성 지수도 일단은 그러니 현재로서는 좀 급한 가운데에 연준이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랄까 뭐 지금 보는 김에 보죠. 이게 지난 토요일 날 CNBC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늘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항상,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 또 호흡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거짓말 내지는 좀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이걸 또 호흡스로 몰고 갑니다. 뭐 러시아 스캔들 이런 얘기할 때도 호흡스 호흡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모르겠고 자꾸 인 사우스 코리아가 나오죠. 너무 투명하고 정직해서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답답할 때도 있긴 하죠. 네, 우리가 너무 의료 체계가 그거 하고 뭐 지금 한 16만 원, 17만 원 돈이면 우리가 진단 받을 수 있고 미국처럼 3,400만 원에 보험 적용해도 한 200만 원 가까운 그런 데가 아니죠. 아니면은 다들 궁금해하는 게 어째 인도 같은 데가 조용하지?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의 PMI가 또 주말에 네, 나왔는데 네. 쇼킹했었죠. 예. 뭐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한 장만 더 보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다우가 12% 빠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3조 180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한 주 동안에 날아갔고 뭐 이런 식의 어쨌거나 처참했던 지난 한 주였고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시작하면서 연준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돌아서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PMI라든가 네. 이제 우리나라의 2월 수출입 동향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입 동향 괜찮았어요. 그 좀 네. 다소 의외였습니다. 네, 네. 아 의외라고 보셨어요? 예. 중국 지표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우리 2월 수출입이 저렇게 좋아졌나? 얼마나 반도체 가격이 올랐길래 이제 만약에 물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을 그쵸, 따진다면은 네, 전년비 뭐 전년 동기 대비 오를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니까 놀랍죠. 이거는 PMI 지금 이제 예. China Manufacturing Purchasing 저 제조 PMI입니다. 네.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네. 자이신 이런 데가 네. 아니고 여기서 지금 지난번이 딱 50이었고 시장 전망은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떨어질 거야. 46 정도 했는데 이렇게 푹 떨어집니다. 그동안 움직였던 거 보세요. 여기서 놀았고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었죠? 이 Y축 갖다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함으로써 약간의 그쵸, 그 등락도 그쵸. 좀 네. 크게 보이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촘촘하게 뭐 이 자, 그다음 이거는 비제조업입니다. Non-Manufacturing. 여기는 29.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합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 이제 수출입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수출이 413억 달러, 수입은 371억 달러에서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자, 수출이 4.5%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2월 대비. 그런 얘기고 자 여기 또 재밌는 그게 있어요. 조업일수가 작년에는 19일 2월 달에 작년에는 2월에 거기 있었잖아요. 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2월이 갔다기나 날짜도 짧은데 올해는 또 그것도 있어요. 29일까지 있었어요. 네, 네. 보통 28일인데 4년 만에 오는 29일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금년에는 22.5일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11.7% 줄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율이 뭐 강할 수 있는 예, 강할 예, 수 있는 저 원화가 또 이렇게 네. 강세를 보이는 또 배경이도 잡혔는데 조금 이 부분 뭐 우리 수치 갖다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치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조금 이렇게 뭡니까? 제1감 미국 중국이 그렇게 멈췄었을 텐데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시대요. 반도체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게 가장 주요했다고 주요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나마 이 부분은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아유, 저는 소장님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의외의 선적.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 봐라 3월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2월에 수출 지표가 네. 나왔다는 것에 한숨 돌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 예. 아직까지 좀 바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앞서서 연준이 일단 이 호흡기는 꼽아줬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과연 이게 효력이 있어라고 하는 쪽도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효력이 있을 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금리가 낮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 분들도 네. 있고요. 아, 이제는 좀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어떤 지표라든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래,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한은이 금리를 동결해가지고 좀 다들 뭐 서프라이즈라 그랬죠. 네네.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은으로서는 뭡니까? 가뜩이나 탄창 뭐. 네. 한창 하나에 총알 뭐 든 게 얼마 없는데 잘 애꼈죠. 네네. 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예, 결과론적으로 하느니 잘 참았습니다. 네. 뭐 정책 수단을 애낄 수 있었던 지금 이제 순영이크 말씀하셨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가 높아서 이 난리냐?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렇죠. 예. 경기가 안 좋은 것이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고 그래서 돌아가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러면은 그거냐? 코로나19 때문이냐? 코로나19 같으면은 딱 제 일감에 아마존은 더 뛰어야지. 그쵸. 다들 외출 예.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알리바바는 더 올라야지. 예.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다들 직구해야지 싶은데도 무너지죠. 뭐 우주여행이 곧 실현될 것 같이 버진 갈랙틱 막 날아가더니 얘 지금 뭐 거의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훅 꺾이는 딱 전형적인 어떤 버블 붕괴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걸 갖다가 모든 탓을 코로나로 돌리는 거죠. 코로나가 고마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정책 실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코로나 그거, 탓을 하면 돼요.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꼭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도 그 주식 그렇게 잘하고 지난주에 무슨 아 싸 보이는데 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더 빠졌어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주식 얘기 안 쓰잖아요. 트위스에다가 그런 식인데 독일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가 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논의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야 금리 낮추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레스토랑에 더 가냐? 외식 더 하냐? 이제 이게 본질의 문제. 그래서 문제는 이걸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로 2, 3일 반등하고 또 다우가 뭐 800포인트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장이 무슨 뉴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또 나온다면은 답 없어요. 그러면 아마 FOMC를 또 미리 열지도 모릅니다. FOMC 미리 열고 2, 3일 오르다가 또 빠지면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전문의예요. 진짜 가슴을 열고 상황이 어떤 거 예, 확인해. 아니면 네. 뇌종양을 끄집어내기 위한 네. 이런 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치과 의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치과 의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분야의 전문가가 나왔다는 예, 거죠. 지금 금리로 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냐. 자 여기서 이제 변동성 지수 한번 보세요. 네. 빅스 다시 한번 크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중에서 제일 빅스가 치솟았던 것은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뭐냐 하면 2016년 2월 장이에요. 기억나실란지 모릅니다만 2016년 초에 중국의 자본 유출 걱정 엄청나면서 중국 작살라고 했던 그때. 그쵸. 예. 그때가 보면 시장은 굉장히 긴장했던 것이고 또 하나 2018년 2월이에요. 제가 그때 천자문 들고 왔던 그때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급락은 아니었으나 그때 시장은 굉장히 긴장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오죽하면은 2018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 때
빠진 낙폭으로는 최고였지만 그때보다 더 픽스는 더 올라갔을 거. 자,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픽스가 되는지 아니면 2008년처럼 이렇게 한번 뿔쑥 쳐섰다가 살짝 윗꼬리는 달렸으나 그 다음 달에 3월 달 가서 또 이렇게 치솟는 빅스가 되는지가 아직 현재로서는 불분명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빅스하고 S&P 500을 붙여놓으니까 이때 금융위기였고 이때가 말씀드린 2016년 초였고 그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18년 2월 그때였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막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쫄았던 그때였고 이번이 이런 상황 급하죠. 지금 보시죠. S&P 500이 이렇게 와서 즉 10월 달부터 해서 미국에서 들려오던 개인들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 면제 소식 들린 이후부터 개인들이 막 달라들고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 갖고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려운 국면. 좀 많이 처참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렵겠네요. 예.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고 옛날 뭐 꿀뚝 시대나 얘기하고 5G 이런 시대를 갖다가 저기 설명할 수 없는 꼰대들 시황은 듣지 말아가 요새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인데요. 아 그래요? 예. 뭐 경제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세상 바뀐 거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많이 오르면 빠지게 되고 개인들이 달라들어서 거래 수수료 없어요 이런 거에 신용거래 해가면서 달라들고 나면 꼭 그 끝은 이렇다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거래 많이 터졌어요. 과매도 국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짚어본다면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의 랠리 이게 지금 딱 절반에서 멈춘 셈입니다. 네. 됐죠? 절반에서 멈춘 셈이었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걸로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연준 믿고 트럼프 믿고 그리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진정될 거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사면은 또 계속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조정은 ABC 파동을 이루기 때문에 그 ABC 파동을 이루면서 61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갔다가 61.8을 보든지 아니면은 ABC가 아주 깊어져서 이만큼 갈 수도 있는 거고 위클리는 이제 시작이래요. 데일리는 과했다.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위클리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현재는 반등이야. 반등 어디까지? 이번 빠진 거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2950어라운드죠 지금 마감이? 지금 마감이요? 예. 예. 2950어라운드 2960인가? 62. 어, 예. 그 정도이면은 여기서 여기네. 설마 못 가도 38.2%까지는 가겠지? 3060? 지금 레벨에서 S&P 500 100포인트 한 2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한 5일은 더 갈 수 있네. 아니면 절반은 회복해야지 라고 한다면 31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뭐 스타캐스티 같은 경우도 사지 뭐 저가면서 할 만하지. 그리고 이런 캔들이 나왔으면은 믿어줘야 됩니다. 네. 아래꼬리 날리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더 크게 그러면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 모든 랠리에 대한 조정을 갖다가 이제 마침내 약간 걱정했던 버블 성격의 버블 붕괴 성격의 아직은 모릅니다. 버블이 터진 건지 아직도 버블이 시작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 사후적인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과했잖아.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최소한의 조정인 23.6도 아직 못 왔어요. 38.2를 갖다 대충 그 전에 우선 이 선부터 지켜지겠죠. 우상향하는 이 선에 오면 한번 걸리겠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500 2750을 갖다가 주목하라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2752 레벨을 갖다가 언급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짚었을 때 금융위 이후에 이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대충 이 선도 깨지면서 그 다음에는 조금 깊어지는 거예요. 뭐 23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짚어나갈 수 있겠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일단 이 갭은 채우겠다고 할 것이고 이 갭까지 채울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100선까지는 2100 라운드까지는 예, 한번 기대해보자 예, 하는 정도죠. 반등의 수준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요거를 좀 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빠져들어요. 이렇게 막 계속 물이 네.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영상했거든요. 예. 일단 오늘 또 그 조금은 힌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환율이 네. 15원 넘게 맞아요, 맞아요. 16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예. 이게 좀 안정화의 추세에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정말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이쪽이 어떻게 예. 될까? 예. 예. 우선 지금 현재 1200은 아래죠. 아래입니다. 네, 1197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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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F에서 훅 꺾이더니만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면은 우리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네. 장세로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네. 우리 환율의 성격은 박스권에서는 스타캐스틱이 최고예요. 스타캐스틱 꺾였어요. 조금 조정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180원까지도 저는 염두에 둡니다.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여 1180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유로 보세요. 유로 달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 미국은 전혀 코로나19하고 무관한 지역처럼 여겨지다가 미국에서도 네. 발생하기 시작했다 할 때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네. 뭐 이태리 얘기 나오고 했던 건 됐습니다만 그 다음 또 큰 거는 그거죠. 연준은 금리 내리겠구나. 잘하면 50BP도 내릴 수도 있겠구나. 연내 세 번 정도도 내릴 수 있겠구나까지 전개된 반면에 20이는 더 내릴 여지도 없는 와중에 20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우리 지금 당장 움직일 생각 없다. 이런 식이에요.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것 같아요. 드라기 오빠가 다 했잖아.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급격하게 유로 뒤집어 놓으면 본다고 볼 수 있는 네네네. 왜 이렇게 빨라 싶더니 지금 달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에 반영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선을 중요시 하십시오. 그리고 일감은 이 선은 막히는 게 일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네네. 선. 2002년 글로벌 달러에서 시작할 때부터의 고점. 이런 선이 열린다는 것은 이거 열리는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장의 네. 포지션들 다 엎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겠다. 일단은 한번 접혀주는 게 맞다. 거기다가 위안까지. 위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인정.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상하이 지수 보세요. 이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꼭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거 그런 증거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중국입니다. 얘들하고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힘들어. 네. 그러니 현재로서는 환율은 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1180도 깨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박스, 예, 지금 너무 강할 때는 그거 많이 뚫고 올라갈 것처럼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환율은 박스권이다. 여전히 환율은 박스권이죠. 그래서 네. 1223원이죠. 직전 고점이.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땡겨가면 1245원이 잡힙니다. 현재로서는 1220원, 23원 그 우리가 직전에 봤던 그 레벨이 열리는가 아닌가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조금 이런 건 이제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죠. 네. 망가질 것 같다가 지금 어쨌거나 연준이라는 변수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여기에 과연 제대로 된 병에 제대로 된 약을 투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비유도 있죠. 글로벌 모니터 양궁 편집장이 좋은 비유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열이 난 상태에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나 그래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해열제 효과는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흐름을 읽어주셨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 네.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는 제일 좋은 거는 피부나치 끄어보세요. 다 HTS 다 끄실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다가 막히면 다시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말씀해주셨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